야, 너 마시지 마. 아이씨. 따라주려고 그러다 따라주려고. 아이고, 소리 그만하고 치료받아. 아이씨, 진짜. 네가 어떻게 되면 뭐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용수정 네 어머니 가만두겠어? 야, 뭐라도 하겠지. 야, 그러면 네 어머니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되냐? 우리 엄마가 형도 낳아줬잖아. 버리고 싶어서 버린 거 아니라고. 그것도 알면서 왜 그래? 미안해. 내가 엄마에게만 나오면. 이래서 내가 어릴 때 별명이 쌈딱이었다니까. 남들이 엄마를 무시하고 까부는데 참을 수가 있어야지. 허구한 날 나가 싸웠지 뭐. 아, 그때 형 있었으면 딱 좋았는데. 때로 덤비는 놈들 우리가 싹 다 밟아줬을 거 아니야. 아, 추진. 왜 이제 나타났냐. 내가 형 있는 새끼들 얼마나 부러워했는데. 나는 뭐 편했겠냐. 맨날 지만 힘들었대. 나 8살 생일 때 어머니가 새를 선물로 줬어. 할머니가 동물털 알러지가 있어서 강아지, 고양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새는 내 방에서 키워도 된다면서. 새들이야 뭐 세상에서 자라는 거고 우진이 방에만 있을 거니까 할머니도 아무 말 못 하실 거야. 우진이가 한번 잘 키워봐. 고맙습니다 엄마. 너무 예뻐요. 우진아, 이거 얼른 방에다 갖다 놓자. 손님들 오시기 전에. 그래, 얼른. 새장 들고 집에 들어갔다가 다른 선물 두고 온 게 생각이 나더라고. 그래서 밖으로 나갔는데 시신을 못 찾았다면서요. 강물에 빠진 사람 찾는 게 기적이죠. 아내 하나 그 여자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제가 불사신으로 인정하죠. 깊 조심해요. 이영이가 이 집에 발디디면 우리 다 끝장이야.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. 잘못 입 놀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. 그냥 조용히 살자. 야, 여의준. 야, 너는 뭐 달랐겠냐? 나 그때 8살이었어, 임마. 에휴.